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시도가는 발전협의회 3기 상임회장이었던 이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3기에 하셨던 사실 여러분들은 세종시도가는 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점도 있으실 겁니다. 아까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드렸고요. 세종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크게 세 가지 일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의제 21과 기후 네트워크, 그다음에 친환경 센터, 우리 그 세 가지 일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맡아서 일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기에서도 우리가 다섯 개 분과로 나누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해보니까 정말 세종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제 인식이 좀 알겠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사람이 나만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들이 같이 갖춰줘야지 한 인간이 그 지역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4기에도 우리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4기에는 저희들이 분과를 5개에서 4개로 좀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5개다 보니까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4개 분야로 나누어서 4기에서는 분과별로, 실질적인 분과별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축소해서 슬림화를 해서 분과 위주로 활동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맡았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 공동체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에 사실 세종 지속가능 발전회의 추구하는 목표가 거의 다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경제도 성장을 시키고 사회적 구조를 없애고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2018년, 2019년 계속 사업 계획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우리 사기의 우리 위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정기 중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회장 선출은 농가한테 짜고 친 곳으로 감사 선출은 확실히 이 자리에서 선출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영선 회장님께서 2년 정도 이렇게 회장님을 해보니까 이 위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참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선생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영선 회장님을 연임을 해야 사실은 잘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또 개인적 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2년 동안 좀 작은 예산을 가지고 농가를 쪼개서 이렇게 들여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원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얼마 전에 혹시나 초기에서 추천이 되면 좀 거절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일종의 이제 사전 공약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다른 분도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선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랬죠. 관련된 것도 스스로가 보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 나이에 정말 이 자리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쭉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아까 참여정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만들 때 그때 환경부하고 정책관리를 참 오랫동안 했던 기억도 나고 참여정부 때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그때 정말로 여러 부처하고 많은 유심도 하고 나름대로 고생했던 기억도 그렇고 있습니다. 특히 각 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만들자고 환경도 엄청나게 각도가지고 조그만 예산을 마련해서 이걸 직접 제가 여러분 책임자로 수행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협의해서 앞으로의 과제 중에 국가로서 지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도 뭔가 좀 할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같이 한번 고생을 해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아무 예산이 적다 예산을 확보해야지 않겠냐 말씀 주셨는데 제가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자주 예산으로 참 고생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고 뭔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나 어떻게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철입니다. 감사는 제게는 성명인가 봅니다. 3기 때 담당 추천을 받아서 그때 3명이 추천돼서 지금 4인분에 사퇴를 했습니다. 감사를 다른 분에 양보를 했었는데 중간에 또 한 분이 그만두셔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세력 지속 가능한 세종시가 되도록 우리 지역 가는 발전 협의회를 열심히 감독하고 관리해서 좋은 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강면에 있는 물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보호 사무처장을 한 11년 했고요. 저도 우리 최현철 관광님하고 같이 감사하고 인연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최우철 감독님도 다른 데 뭐 축협회 감사라는 저도 그 기간에 감사도 10년 동안 하다가 사실은 그런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여기서 좀 환경을 좀 더 하자는 의미에서 왔는데 그들에게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새로운 지역 발전 협의회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영선님, 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속하는 발전협의 의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출범합니다. 부속장 김현식님 이하대로 모셨습니다. 부속장 김환봉님 이하대로 모셨습니다. 부속장 서진호님 이하대로 모셨습니다. 부속장 손성희님 이하대로 모셨습니다. 부총장 이주봉님 이하대로 감사합니다. 부총장 이채영님 이하대로 감사합니다. 부총장 이태경님 이하대로 감사합니다. 부총장 임채현님 이하대로 감사합니다. 부총장 임환선님 이하대로 감사합니다.